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N 뉴스입니다. 지난 7월 저희 CNN 뉴스에선 성동구 체육시설에서 근거 없이 만 원의 연회비를 받고 있다고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. 이제 연회비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성동구가 앞으로 연회비를 받지 않고 또 지금까지 받은 연회비는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. 현재 성동구에서 연회비를 받는 곳은 마장체육센터를 비롯해 성동구민체육센터, 열린금호교육관 등 모두 3곳. 지난 한 해 3곳에서 받은 연회비만 해도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. 그렇다면 관련 조례 어디를 찾아봐도 근거가 없는 연회비 수납은 왜 계속되는 걸까?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성동도시관리공단은 적자폭이 너무 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처럼 관련 규정에 없는 연회비를 거뒀던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연회비 수납을 폐지합니다. 성동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연회비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많았던 탓입니다.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연회비를 받지 않습니다. 여기에 더해 이미 납부받은 연회비도 환급합니다. 환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연회비를 낸 회원으로 한 달 830원으로 계산해 돌려줍니다.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. 등록한 체육센터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돌아오는 목요일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CNN 뉴스 조선엽입니다.